리플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돈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입니다. 디지털 자산인 XRP를 사용하여 국경 간 결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싸움은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의 친구인 SBI 디지털 자산 홀딩스는 리플이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이며 전통적인 금융 부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데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만든 회사인 디지털 에셋도 있습니다. 이 언어는 골드만, 마이크로소프트, 시보와 같은 거대 기업이 시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캔톤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리플의 혁신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도움을 구하는 20개 이상의 국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플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리플 이외에 약 7,000개 회사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XRP 원장 및 XR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주택에서 금에 이르기까지 실제 자산이 토큰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급 예술품도 부분적으로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전하는 신나는 소식. 그들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새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동으로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또한 제7회 연례 고객 컨퍼런스인 스웰 글로벌 2023을 두바이에서 개최합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확장을 발표하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미국이 규제 현황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뉴스에서 리플의 이사회 멤버인 아시시 벌라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기반 뱅킹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리플과 XRP는 이미 아프리카 1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리플넷, ODL, 더 레저는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 주니퍼 리서치의 보고서는 CBDC의 글로벌 가치가 2030년까지 21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방향을 바꾸고 XRP의 가격 행동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42.5센트로 4월 이후 58센트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XRP의 가격 상승 조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하거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근 리플이 후원하는 컨퍼런스인 XRP 라스베이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존 디튼, 잭 맥도날드, 몰리 엘모어, 밥 웨이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행사를 장식했습니다. XRP의 현재 시가총액은 42센트이지만 곧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XRP 발행이 수익 기대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확장하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두바이 진출은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UAE 사람들이 XRP와 리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리플은 2억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를 둘러싼 예측과 소문. 리플은 SEC와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인해 회사에 무려 2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새 사무소를 개설하고 UAE에서 스웰 글로벌 2023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XRP를 재상장할 가능성에 대한 속삭임도 들었는데 이는 리플의 큰 진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코인베이스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 예측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XRP가 향후 몇 년 동안 10달러 또는 2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의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온디맨드 유동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XRP 커뮤니티와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리플의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토큰의 공개 판매를 진행하는 회사인 라임와이어는 XRP를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7만 5천 명의 XRP 보유자를 대표하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존 디튼도 최근 XRP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리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XRP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결국 리플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어 XRP의 급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항상 직접 조사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